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오 여러분. 오늘은 트롤 마스터라는 게임을 플레이해 볼 거예요. 이제 이 게임은 다양한 트롤 짓을 하면서 트롤 마스터가 되는 게임인데요. 아빠 준비 되셨나요? 그래, 해봅시다. 오케이. 지금 일단 꿀벌이 있고, 꿀벌의 그 독침 있는 부분이 지금 붕대에 쌓여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표정이 조금 슬픈 거 같죠? 네, 슬픈 건지 궁금하네. 한번 지워볼까요? 오케이, 지우개로 쓱 쓱 지우면 꼬부라졌어. 그러게요? 아픈 척 한 거군요. 이런. 이번에는 좀 폭탄이 있고. 여기 뭐죠 이거? 창문도 수상하고요. 아니 근데 여기에 네. 이상한 전구가 하나 있어요. 클릭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불을 한번 켜볼까요? 뭐지? 불을 켰어요. 폭탄 안에 스위치가 있어. 얘 미티라는 네네. 이제 포나펌 캐릭터예요. 저렇게 까불다가 터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볼까요? 여기는 네. 아니고. 네네, TNT인데. TNT 이건가? 폭탄인데. 너무 시끄러워! 이거 뭐죠? 과연? 있자! 돋보기로! 뭐야! 돋보기로 털어서 돋보기로, 이거 돋보기로 이렇게 털었구만! 빛을 모아서 커튼, 그래서 저 창문이 있었구나! 와, 이거 되게 참신하네요? 이번에는 얘도 푸나폼 모드 캐릭터예요. 네, 캐릭터죠. 거울아 하려고 하는 건가? 거울아?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거죠? 뭐죠? 거울 지우기? 아닌데 전구를 먼저 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마이크를 지웠더니 그렇네. 이상한 요소분 같은 게 나왔어요. 오케이. 뭐죠? 이런 숨겨진 비밀이 있었군요. 이게 마법을 써서 네. 저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거울로 튕겨냈네요. 네, 이게 아빠 때 반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반사! 이번에도 푸나폼 캐릭터 같은데요? 이 캐릭터 저는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뭐지? 과연 저 깃발이 뭔가 할 것 같은데, 저 깃발이 도대체 뭘까요? 깃발이 도대체 뭘까요? 지워볼까요? 지워진다. 깃발 지워진다. 깃발. 저 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줄의 용도는 뭘지요? 줄의 용도는 뭘지요? 딱일 것 같은데? 뾰롱! 저럴 것 같았어. 당길 것 같았어. 이거 당기니까 똥 몬스터가 됐어요. 네. 이번엔 또 다른 푸나폼 캐릭터인데요. 이번엔 뭘 해야지? 케이크를 들고 있고. 케이크를 지워볼까요? 케이크. 네. 자, 케이크 가봅시다. 케이크. 저 스위치 또 터지는 건가? 해볼까요? 뭐죠? 가봅시다. 전기구이를 하려다가 와서 같이 털리는 이런 이런 걸 자살 폭탄이라고 그러죠. 네, 맞아요. 거의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오케이, 저기 지금 일단 소파가 하나가 있고, 지금 트롤 마스터랑 저 친구가 지금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저 소파에 네. 지금 그 쿠션이 있는데, 쿠션에 잠이라고 써있거든요. 슬립. 슬립? 저걸 서로 자러 가기 위해서 싸우는 건가요? 한번 볼까요? 지우가 뭐지? 지우니까 압정인데? 헐! 이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게 왜 있죠? 야, 이거 똥침에다가 다시 전기 쏘이니까, 야, 이건 좀 찌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찌직했을 때 어몽어스 같아요, 되게. 근데 그 찌직할 때 옆에 빨간 친구가 네. 플러그를 잡고 있었어요. 보세요. 탁 잡죠. 저 친구의, 그러니까 저 소파로 가기 한 거를 보고 있다가 그걸 치우고 잽싸게 한 거죠.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거 찌직하면은 어몽어스가 됩니다. 트리키가 나왔고요. 웬 트리키?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트롤러. 과연? 아이패드에 뭐가 있을까? 또 마이크? 근데 트리키한테 까보면은 망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봅시다. 자, 팝핏! 팝핏! 과연? 이 팝핏으로 뭘 하려는 거죠? 궁금합니다. 빨리 가볼까요? 뾰롱! 자, 여기!
이번에는 이제 금고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톱을 갖고 온 것 같아요. 어? 웬 전기톱?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저걸 털기 위해서는 잘라버리려고. 헐! 그럼 금고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또 저러는 거지? 진짜 궁금합니다. 자, 궁금합니다. 금고. 금고 안에는 있던 거는? 저러면 진짜 허무하죠. This is 땅이 있었네요. 지금 화가 났습니다. 노상방뇨를 하고 있나요? 저렇게 아무데나 시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저기 해가 있고 구름이 있어요. 이거 매우 수상하죠? 이거는 진짜 수상한데 뭐지 도대체? 나도 모르겠는데. 바로 지어볼까요? 뭐야? 저 구름이 지어. 저 천둥번개 저러면 우울해지는데요. 열어! 네, 저 여러분 길에서 저렇게 노상방뇨를 하다가 털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 공주 할머님께서 계신데 되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우리 트롤 마스터. 이거 뭔가 트롤 마스터가 왕자 같죠? 왕자인가요? 근데 저렇게 슬퍼하는 이유는 공주가 죽어서일까요? 아니면은 이거 초상화에 낙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가? 낙서 때문에 그랬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초상화에 낙서가 되어 있었군요. 이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거였어요. 자, 사랑하는 그녀에게. 자,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뾰롱. 역시 이제 정신을 차렸군요. 에이, 이렇죠. 오케이. 지금 트롤 마스터가 아주 배가 고픈 지친 표정을 하고 있고 위에 지금 바나나가 걸려 있는데 제 생각에 저 바나나 꼬리가 있어요. 네. 저 바나나 꼬리가 있다는 걸 저게 원숭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슈르릉 슈슈 슈. 자, 지우개. 네, 지우개 어디 갔다 왔죠? 뭐야? 아자수가 지워주는 거였어? 왜? 대반전인데? 뭐야? 아직 덜 익은 거였어. 아직 덜 익은 코코넛이네요, 이거. 대반전입니다, 여러분. 코코넛. 하지만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 못 부시잖아. 근데 부셔도 당황했어요. 먹을 수가 없네요. 이런. 지금 식물에게 주면 안 되는 걸 지금 식물에게 물처럼 주려고 해요. 지금 트롤 마스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과연 저 이유가 뭘까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해. 역시 물을 주는 거였네요. 착했어. 착하네. 비롱. 그렇지. 우와! 뭐야? 이런 거였으면. 이분은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고 있는데 화장지가 떨어졌나요? 아니면 화장지가 왜 돈이죠? 그러면 돈으로 응가를 닦을 정도면 엄청난 부자인가? 확인해볼게요. 알 수가 없네요. 왜 그러죠?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창문 열리는 거 너무 신경 쓰이는데? 그러게요. 저 이유는 과연 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지 있는데 왜 그러지? 자, 볼까요? 뾰롱. 이런. 자, 엄청나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련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라면 양말로.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다가 화장지가 없으면 아련 양말로? 네. 만약에 양말이 없다면? 양말이 없다면 문에 들어가서 저기요! 그래도 아무도 안 온다면? 이런. 지금 아름다운 공주님이 한 분 계신데 트롤러의 표정이 너무 이상해요. 그러게요? 아니, 저렇게 표정이 이상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저렇게는 아랫다운 공주님인데. 네. 자, 한번 확인해볼까요? 저렇게 표정이 이상한 이유는? 선인장. 이거 뭐죠? 따가! 전 볼링공이거든요? 그러게요. 저 공에다가 손가락을 끼워서 슝! 하고 날려보내는 건데. 근데 지금 트롤 마스터의 표정이 좀 안 좋죠?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저게 제 생각에 폭탄일까요? 폭탄? 축구공인데 왜 표정이 안 좋지? 그러게요. 이게 모양만 축구공이고. 네네, 볼링공이었던 거죠. 네. 볼링공이 완전 따뜻해서 이렇게 발에 한번 딱 닿으면은
여러분 오늘은 트롤 마스터라는 게임을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이게 한 번씩 깰 때마다 다양한 애니메이션들이 나와서 정말 정말 좋았고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심심할 때 한 번씩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성의 마음이 드셨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ARA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